국민의힘은 국회 파행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국민의힘이 장제원 위원장을 앞세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가세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도리어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다. 장제원 위원장의 막가파식 월권, 정부의 노골적인 국회 무시도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불가능하다. 책임 있는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이다. 어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과방위 파행이 민주당 탓이라며 25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전체 회의에 합의하라는 몰상식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법안 심사가 저잣거리 흥정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답정너식으로 행정부 거수기 노릇이나 할 거면 입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회의 입법권을 통째로 무시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장제원 위원장 선출 후 과방위는 말 그대로 흥역을 앓고 있다. 장제원 위원장이 부임 후 첫 번째 한 일은 상임위 차원에서 선임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호사를 제멋대로 해임한 것이다. 장 위원장 개인의 독선 탓에 국민 혈세 수천만 원이 날아갔다. 여야 협의 시 제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새로운 변호사 선임까지 밀어붙였다. 장제원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태를 원상 회복시키고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손을 떼라.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과방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장제원 위원장과 정부 여당에게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장제원 위원장은 회의장에 나타나기는커녕 박성준 간사를 원격 조정해 매번 회의를 무산시켰다. 정부는 현안 간담회조차 거부했다.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강행했다.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라는 후안무치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우주항공청을 빌미로 한 정치공세에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비협조 탓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다. 우주항공청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4월, 5월 두 달 내내 MBC 사장 나오라며 상임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 국회를 무단결석을 밥먹듯한 이종호 장관, 우주항공청의 구상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과기정통부 탓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수개월째 정부가 구상하는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조직의 규모와 행태가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준비 중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오죽하면 어제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마저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 불만을 쏟아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회의만 연다고 논의가 진전될 리 만무하다. 대통령실은 애먼 야당 탓할 시간에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부터 해결하라. 또한 국민 간보기도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실은 수개월째 방통위원장 이동관 카드를 흔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MB 정권의 언론 탄압 앞잡이였던 이동관 특보는 학폭 은폐 논란마저 불거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방통위원장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이런 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만이 이 사태를 일단락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고 상임위를 파행시켜놓고는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사과는 못할 망정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현안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허탈할 따름이다.
정부 여당이 진정 상임위 정상화에 의지가 있다면 그간의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